예,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박창석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지탈 퍼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한 시간 동안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세지탈 퍼스트 위드 캐리어 모션 3D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강의 내용으로 보시면은 세지탈 퍼스트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세지탈 퍼스트를 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캐리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그 필라소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환자를 크레스토 크레스리에서 발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이슈 다이그노시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 가서 클리니컬 캐리어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지탈 퍼스트란 도대체 무엇인가? 닥터 앵글이 1900년대에 교정 부정교합을 분류를 할 때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끝날 때는, 교정치료 끝날 때는 비발치 케이스인 경우에는 대부분 세지탈 퍼스트가 교합이 발 때는 클래스 1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이렇게 편합 발치를 했다든지 발치를 할 경우에는 이 몰라 관계가 클래스 2도 될 수도 있고 클래스 3도 될 수 있게 끝이 나지만, 이 세지탈 퍼스트 필라스피는 비발치 교정 치료기 때문에 무엇이 캐리어 세지탈 퍼스트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900년대 닥터 앵글이 이 컨펌 하기를 이 몰라를 클래스 1으로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그런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브라케팅을 해서 치아를 배열하고 말 포지션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후반기에 가서 이렇게 코렉션하는 몰라 관계를 치료 초기에, 즉 AP 관계를 먼저 클래스 1으로 바꿔주면 남아있는 부분들의 치료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 그걸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했는 게 세지탈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개업하고 있는 닥터 캐리어가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이름이 캐리어 모션이 되는 거죠. 모션이라는 것은 크레스토 코렉션을 하기 위해서 구치부 쪽에 움직이는 소켓이 있는 움직이는 그 모션을 이용했다고 해서 캐리어 모션 3D가 되겠고요. 그 반대차 크레스토는 하악이고 크레스3 케이스는 상악을 이용해서 고무줄로 우리가 인터막셜 레라스틱을 이용해서 AP를 코렉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치료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치료 시작할 때 가장 익사이팅 해야 돼 있어요. 가장 이리 치료, 자기가 치료받는 그게 과연 내가 어떤 치료를 오늘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지고, 가장 그 환자가 협조가 좋은 이 시기에 빨리 클래스 1을 바꾸어 놓으면 남아있는 치료가 브레이스를 하든 혹은 뭐 얼라이너를 하든 이게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캐리어 퍼스트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캐리어 모션을 이용한 이 교정 치료에서 마지막 골이 클래스 2든 클래스 3든 몰라 관계를 클래스 1 플랫폼으로 미리 먼저 바꿔 놓으면 나중에 comprehensive orthostatic treatment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간단한 케이스를 몇 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로 우리가 캐리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지탈 퍼스트의 필로소피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치는 클래스 2를 치료하기 위한, 즉 상악의 6번과 3번에 본딩할 수 있는 모션 2가 되겠고요. 그래서 6번 쪽에는 이렇게 모션이 있어요. 소켓이 있어가지고 저 소켓은 우리 저 사람이 이 힙 조인트하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었어.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이 바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 소겟 내의 한계점에 의해 가지고. 이 그림은 클래스 3 치료를 하기 위한 모션 클래스 3 어퍼라이언스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조인트가 없어요. 물론 뭐 클래스 2 캐리어 모션을 가지고 하악에도 본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악의 6번은 상악의 6번하고 달라서 일반적으로 이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로테이션도 크게 되어 있지 않는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소켓이 들어있는 모션이 없어도 충분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클래스 3는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크레스톤은 상악의 몰라 상악의 6번의 이 제일 대구치가 메잘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로테이션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크레스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악의 6번이 메잘로 쓰러지면서 로테이션 되어 있다 보니까 5번, 4번, 3번이 전체적으로 다 정상적인 크레스1을 갖지를 못하고 앞쪽으로 밀려서 크레스2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오버젯 또 커지고 딥바이트 생기고 하는 이런 게 이제 크레스2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런 크레스2 형태를 캐리어2를 본딩해서 먼저 상악의 6번에 로테이션 된 거를 먼저 코렉션 해주면서 견치와 6번이 한 묶음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토탈리 디지털로 이동하게 되니까 쉽게 크레스톤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게 이 캐리어 모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 모션의 전체적인 바이오 메카닉스는 메잘로 로테이션 되어있어 틸팅 되어 있는 상악의 6번이 먼저 이렇게 로테이션 되고 업라이팅 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3번이 견치가 바디리하게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전체적으로 3번과 6번이 한 묶음이 되어서 뒤로 움직이게 되니까 몰라 관계가 크레스1으로 바뀌면서 하악은 또 인터막실라리 고무에 의해 가지고 약간의 어떤 전방의 유도를 해주니까 몰라 관계가 크레스1이 되는 세지탈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크레스2에서 저렇게 상악의 6번이 메잘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어 있는 것이 하악의 앵클을 이용해서 고무줄을 그려주면 해서 6번이 먼저 디지털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정상적인 크레스1 형태로 되면 뒤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약 한 뭐 계산상으로는 정확진 않지만 한 1mm 정도의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디알로 쓰러져 있던 크라운이 1mm 정도 업라이팅 되고 또 토탈리로 3번과 6번이 한 묶음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mm 정도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니까 잘 그 환자가 고무줄을 잘 걸게 되면은 최소한 한 3mm 이상의 이런 스페이스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맨디블은 크레스토 엘라스틱에 의해가지고 전방으로 약간 유도가 되는 이런 형태의 치료가 세지탈 퍼스트 캐리어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악 6번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업라이팅이 되고 견치는 상악 견치는 항상 이렇게 바딜리하게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한 묶음이 되어서 이동하게 되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어려운 그런 크레스1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먼저 몰라가 셀프 엔지니어 되기 때문에 상악의 6번이 먼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업라이팅이 되면서 그림가에서 보시다시피 앞에 본딩되어 있는 이 세지탈 퍼스트 어프라이언스가 견치를 잡고서 똑같이 트랜슬레이션 되니까 견치는 견치 단독으로 볼 때는 저렇게 2-3mm의 디지털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바디락이 움직이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 하악의 앵클을 이용해서 3번에 있는 후욱에서 엘라스틱을 가지고 우리가 고무를 하루 24시간 걸기 때문에 약간의 익스트루전은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익스트루전을 조금 덜 일어나게 할 케이스에는 어떻게 본딩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그 치료 개념이 필라스피가 되겠고요. 본딩 프로토콜은 대단히 쉽습니다. 환자와 상담이 끝나고 치료가 시작되면은 첫날, 퍼스트데이에 그냥 2든 3든 바로 본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딩하는 두 치아는 상악의 3번과 6번 혹은 하악의 3번과 6번 이렇게 이제 두 치아를 본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딩을 먼저 룰러로 이렇게 재는 룰러가 있거든요. 룰러로 이제 길이를 재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3번과 6번의 길이는 23mm에서 27mm가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29mm도 있고 30mm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악의 모션을 본딩을 하시고 반대 치악에서 앵클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6번이든지
혹은 하계 7번 제2대구치에 튜브를 붙이게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튜브를 붙였지만 나중에 그림에서 나오지만 사이드킹이라는 아주 편리한 그런 그 훅이 있습니다. 그거를 양쪽에 본딩을 해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파트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식스를 1mm 정도 되는 두께가 되는 에식스를 만들어서 라인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에식스의 장점은 C2 고렉 고무줄을 걸더라도 하악의 전치가, 일반적으로 C2 고무에 의해 가지고 하악의 전치가 레벨로 이렇게 프레링 되려고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뭐 제가 데몬을 많이 했습니다만, 데몬에서 보면 상악 전치에 프레링을 해 가지고 RMPA가 생각보다 많이 막 10도 이상 늘어나면 나중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크레스 1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하악의 고무줄을 24시간 몇 달을 걸어도 이 에식스로 하악의 전치를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은 어떤 하악 전체 레벨 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이제 엘라스틱 인스트럭션을 하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했던 엘라스틱 웨어링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환자한테 하루에 그냥 하나씩 가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세지탈 퍼스트인 캐리어 모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꼭 하루에 3번 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막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앵커를 위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임프레션을 뜨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세컨데이 때 직접 환자한테 여러분들 시적을 하면서 고무줄 그는 인스트럭션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날 진단이 끝난 날이 쉽게 본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료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특히 이 상악의 캐리어 2를 본딩할 경우에는 6번을 먼저 본딩합니다. 6번을 본딩하는 이유는 상악 6번에 소켓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바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상하나 이 앞뒤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견치에, 특히 견치에 본딩하는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캐리어 모션을 본딩할 때는 6번을 기준으로 해서 견치 본딩의 위치가 오커절 프레임이 가능하면 평행되도록 본딩을 해야 되고, 이거를 견치를 너무 진지발리로 본딩을 하게 되면은 익스트루전 효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익스트루전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본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드헤시브는 잘 깨끗하게 처리를 하시고는 상악 6번을 먼저 본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견치 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견치를 큐링을 하셔야지만 쉽게 할 수 있고요. 캐리어 3는 반대로 견치에 먼저 본딩을 하시고, 구치 6번은 세칸으로 본딩, 두 번째 이제 본딩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악의 6번은 이 상악의 6번하고 달라서 그렇게 로테이션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치에 먼저 본딩을 하시고 그 익스텐드되어 있는 바를 이용해서 하악의 6번 오커절 서페이스에 잘 맞도록 여러분들 약간 어자스터를 미리 먼저 하셔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 이 캐리어 3를 어자스터 할 때는 절대로 브라이를 이용하지 마시고 약간 손으로 그 6번 앞쪽에 약간의 어떤 이렇게 커브가 있습니다. 그걸 베어넷이라고 그러는데 그 커브를 조금만 뒤틀면은 상악 6번 버칼 스페이스에 아주 잘 어답트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자스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악 6번이나 7번에 본딩하는 이 사이드킥 버튼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본딩 할 수 있는 면적도 넓고요. 그 다음 뒤에 튀어나와 있는 훅이 고무줄 걸기에 대단히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아주 쉽게 본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 훅이 달려있는 튜브보다는 이 사이드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버튼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본딩할 때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옵트라 게이트를 사용해 보시면
전악이 전체적으로 잘 오픈이 되어가지고 세리바 컨타미네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쉽게 되기 때문에 이 옵트라 게이트를 이용하셔서 동시에 짧은 시간에 상악 좌우측에 캐리어 모션 툴을 본딩하고 사이드킥까지 본딩하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가능하시면은 이 옵트라 게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고, 물론 나중에 DBS나 브라켓 본딩할 때도 이 옵트라 게이트를 이용해 보시면은 대단히 진료하시는데 편리하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무줄에 대해서, 고무줄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크레스2하고 크레스3 고무줄 사용은 조금 다릅니다. 크레스2와 크레스3에서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포스1으로. 첫 달에는 포스1입니다. 포스1은 4분의 1의 6온스가 되는 거죠. 포스1은 4분의 1의 6온스인데, 6온스면 일반적으로 180g, 훨씬 더 180g 이상의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초창기에 쓰기에는 파워가 큰 고무줄이지만, 그러나 이 캐리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하악에 앵커가 되어 있기 때문에 6번이 익스트루전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크레스2의 세컨데이 만스에는 두 번째 달부터는 포스2로 인크리즈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2는 4분의 1의 6온스인 포스1보다도 이 다이아메터가 조금 적습니다. 16번의 3온스가 되겠고, 파워는 16번의 3인치가 되겠고, 파워는 8온스가 됩니다. 8온스는 한 250g 이상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물론 이 한 달 동안 이 포스1을 사용해서 맨디블이 약간 전방으로 갈 수도 있고, 상악 구치가 로테이션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고, 나이가 적은 환자인 경우에는 이 진행이 좀 빨리 되고요. 특히 성인인 경우, 남자 여자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성인인 경우에는 또 한 두 달까지도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2는 포스1보다 다이아메터가 약간 적지만 파워는 더 센 걸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크레스2는 치료가 될 때까지, 크레스1이 될 때까지 계속 포스2를 쓰시고, 크레스3 케이스는 포스1 엘라스틱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다리든 세 번째 다리든 계속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믹스드 덴티션, 유치열기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캐리어 모션을 특히 유치열에서는 CDE 6번이 상악에 6번 이랍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견치, 상악이든 하악이든 유견치가 뿌리가 3분의 1 이상 흡수되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C6번을 이용해서 캐리어 모션을 쓸 수 있어요. 물론 크레스2, 크레스3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딩을 하시게 되는, 이럴 때는 파워가 조금 그 성인보다는 파워가 조금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의 4온스 정도로서 시작을 하시고, 따라서 이제 조금씩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4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풀타임 고무줄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풀타임이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잠시 빼놓았다가 계속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고무줄 이 체인지에 대해서 바꾸셔야 될 개념이, 하루에 최소한 8시간에 한 번은 고무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입안에 들어간 엘라스틱은 한 33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30% 이상이 디케이가 된다 그래요. 소실된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8시간마다 한 번씩 새 걸로 바꿔줘서 하루에 24시간 풀타임 웨어링 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환자들한테 주었던 고무줄보다는 조금 양을 많이 해서 줘야 되겠죠. 요즘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캐리어 모션을 사용하시는데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쇼티, 그러니까 3번에서 6번까지 붙이는 걸 스탠다드라고 보면 4번에서 6번 본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뭐 유치열에서는 D6을 본딩할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쇼티 모션 어프라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크레스2 같은 경우에 하이 캐나인이 있는 경우, 아니면 캐나인이 인펙션 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캐나인이 너무
이렇게 로테이션 되어가지고 이 캐나인 레벨 서페이스에 본딩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너무 지금 익스트루전 되어가지고 캐나인이 너무 익스트루전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더 익스트루전 시켰을 때 도저히 핸들링이 안 될 경우, 이런 몇 가지.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캐나인이 유견치가 곧 이렇게 탈락하려고 할 경우, 이런 경우는 뭐 D에서 6을 붙여요. 이런 경우에 붙이는 모션을 우리가 쇼티 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뭐 간혹가다 많이 필요합니다. 뭐 한쪽은 하이 캐나인이고 한쪽은 정상 캐나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곳은 우리가 스탠다드 타입을 본딩을 하고 하이 캐나인이 있는 곳은 쇼티를 붙이게 되겠죠. 이 쇼티 이 모션을 붙이는데 쇼티는 전체적으로 보면 16mm에서 한 20mm 정도에서 대부분 환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17, 18, 19 이렇게 쇼트를 이용해서 본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4번, 6번이 한 묶음이 되어가지고 디스탈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이 캐나인에 있던 견치가 또 스스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걸 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캐리어 모션으로 크레스 원 플레이트 폼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나머지 앞쪽에 있는 전치 쪽에 있는 치아들이 크라우딩이 있던 것도 크라우딩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하이 캐나인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으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 초반기에 환자가 가장 그 호기심이 많고 협조가 좋은 그 초반기에 대단히 많은 그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캐리어 모션을 지금 한 4년째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일반 교정을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렇게 쉬워지는 이런 그 장점을 많이 얻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뭐 한 40년 교정의사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요 근래가 가장 해피하고 가장 제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환자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제가 행복하게 환자 진료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장치를 소개해 주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크레스트 엔돔 관계에 있는 교합 관계를 캐리어 모션을 한 3, 4개월 써서 이제 크레스 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 강력한 아까 6온스, 8온스 이 강력한 고무줄을 이 반대하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악에 이 앵클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한 앵클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앵클로서는 반대하게 에식스 어프라인스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치부에 하악 전치에 플레어링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치가 고무줄에 의해 가지고 익스트루전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방지가 되는 이런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쉽게 또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에식스가 되겠죠. 그래서 두께가 1mm 정도 되는 에식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라이너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앵커리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치과 아이들의 경우에 에식스 하기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발치도 되어 있고 유치도 뭐 빠지고 이럴 때는 이제 6번에 하악 6번 좌우측에 이제 밴드를 해서 링구알 아치를 만들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훌륭한 앵커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탈 링구알 아치를 만들어서 앵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도중에 특히 이제 제 경험으로는 가장 많은 게 크레스 3 치료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악이 협소하다든지 상악에 문제가 더 많고 하악은 오버그로스 되어 있을 경우에 상악을 어느 정도 정상 그런 아치폼으로 만들어 주고 난 뒤에 하악의 성장을 관찰하고 난 뒤에 성장이 거의 끝났을 때 이제 하악의 캐리어 3를 본딩해 가지고 상악 앵커를 얻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반대악이 이미 브라켓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굵은 Y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악이나 혹은 상악에 캐리어 모션을 본딩해서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치료 도중에 할 수 있는 브라켓팅 본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앵커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 버칼 셀프 쪽에 특히 하악 같은 경우에 버칼 셀프 쪽에 우리가 한 12mm 정도 되는 이런 그 미니 스크류가 식립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미니 스크류를 이용해서
고무줄을 이용하게 되겠죠. 물론 크레스리에도 이제 상하게 미니스크루를 식립을 해서 그 헤드에 캐리어와 함께 고무줄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미니스크류로 앵커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크레스트 치료는 퍼마넨트와 믹스 덴티션을 나누어 볼 때 뭐 어떤 케이스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죠. 아까 앵커가 크레스트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믹스 덴티션에서는 아무래도 에식스가 조금 참 그 타드 스크류라든지 브라케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링과라치나 혹은 에식스로 이제 앵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 막실라리 엘라스틱을 걸고 난 뒤에 치료가 끝나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런 방법대로 이제 나머지 컴프레헨시브 치료를 하시면 좋은데 제 경험으로는 이 캐리어 모션으로 크레스 원 코렉션 하고 난 뒤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 모션 헨리세인에서 개발해 있는 그 브라켓이 있거든요.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이기 때문에 그 브라켓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얼라이너에 친숙하시면 얼라이너 치료를 해서 끝을 낼 수가 있겠고요. UCL에서는 아무래도 브라켓팅을 해야 되겠죠. UCL은 얼라이닝을 해서 치료하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믹스 덴티션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어드밴티지가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조개 치료하면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조개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크레스3에서 어시메트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어시메트리가 크레스3는 반대교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어릴 때 크레스1을 바꿔 놓으면 이 어시메트리, 비대칭에 대해서 프리벤션이 되니까 좋을 거고요. 요 근래에 와서 대단히 이렇게 그 관심이 많아지는 그 에어웨이. 에어웨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맨디블을 전방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크레스트 코렉션을 초기에 해주면은 에어웨이가 좋아지기 때문에 에어웨이 임프루브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한 오브젯을 가지고 있는 특히 그 크레스트에서 상악 전치가 레벨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레벨 버전 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치고 뛰어놀다 보면은 전치부 프랙션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 이런 경우에 이 간단한 캐리어 모션 어프라인스로 오브젯을 없애줌으로 해서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 사고들을 미리 이렇게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은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닥터 캐리어 병원에 제가 이제 인 오피스 코스를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가서 인 오피스 코스를 했는데요. 그 바르셀로나 아주 한적한 곳에 아주 아름다운 병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닥터 캐리어 병원이고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앞쪽에 앉은 지금 젊은 친구가 닥터 캐리어고요. 옆에 계시는 분이 80이 넘은 닥터 캐리어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치과사죠. 교정의사고요. 둘 다 교정의사인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들이 교정의사가 되면서 캐리어를 개발했는데요. 이 아버님이 이제 닥터 캐리어 병원에 매일 나와서 코치도 하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케어해주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그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크레스3도 똑같습니다. 크레스3도 크레스도 코렉션 하듯이 똑같은데 이제 이 본딩하는 위치가 이제 상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요, 여러분들 글자가 저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맥나마라가, 닥터 맥나마라가 지금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미시간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닥터 맥나마라가 캐리어 모션을 한 3년 전부터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해봤더니 상당히 결과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닥터 캐리어 케이스와 자 케이스를 합쳐서 이제 논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크레스2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그 세이스탈 퍼스트이기 때문에 이 교합 관계가 프레트 원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약간의 어떤 하악골의 그로스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버티컬 체인지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어요. 특히 캐리어 3인 경우에는 버티컬 체인지가 있게 되면은 안무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캐리어 3 크레스 3를 캐리어 3 모션으로 치료했을 경우에는
그 오크절 플레이는 카운트 클로크와이즈 로테이션 하지만은 맨디블 클로크와이즈 하니까 포고니언이 들어가면서 안무가 개선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여러 케이스에서 이제 증명을 해서 이렇게 논문을 한 써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논문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캐리어 모션에 대해서 필로소피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치다 비발치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랫동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 이슈 다이그노시스를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2000년대 그 양상덕 선생님이 서울대학 출신 양상덕 선생님이 이제 서드리 환자를 위한 이런 한국인의 놈을 만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81이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이 위에 그려져 있는 이 선은 뭐냐면 FH 프렌입니다. FH 프렌에서 여러분들 코와 입술의 중간에 서브 나잘레가 있죠. 서브 나잘레와 밑에 소프티슈, 소프티슈 B를 통과한 선을 그었을 때 그 안쪽 각이 81이 가까우면은 안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81 플러스 마이너스 2 데비에이션이 되겠는데요. 이랬을 때 그 81도 선과 코팁, 이 코의 끝과의 거리, 거리를 재어가지고 그 거리의 2분의 1이 상순, 하순의 소프티슈의 볼륨이 되겠고요. 또 코의 거리의 4분의 1이 치인의, 소프티슈 치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4대 2대 1인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환자의 그 지금 아주 심한 크레스트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수치는 71이죠. 그럼 그러니까 81보다도 많이 적을 경우에는 크레스 2를 라고 되고요. 81보다도 점점 커지게 되면 맨디블이 전방으로 나가니까 크레스 3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 81의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어보면 이 초록색 그어져 있는 뭐의 그림과 옆에 81도와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상순이 약간 튀어나오고 하순이 들어가 있고 치인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우리가 치료를 뭐를 해야 되냐. 아, 당연히 맨디블이 전방으로 나오게 하는 맨디블이 전방으로 나오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시트 코렉션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냥 모형과 몇 가지 엑스레이만 의존해서 치료하던 진단을 실제 환자의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 환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상순의 약간의 돌출과 롤립의 함몰과 치인이 많이 후방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물론 그 카메라 사진을 찍은 환자 얼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있는 이 세팔로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그림은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연결해 있는 본이 AB 라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보이는 서브 나잘레와 소프티슈 B를 이용하면 A-B- 소프티슈 81도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환자의 그 수치를 이용해서 얼마나 81도에 근접이 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한 또 서지를 할 때도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해 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조 레베어링은 절대로 여러분들 토탈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코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조 레베어링은 꼭 FH 프레임에 대해서 서브 나잘레에서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밑에 부분, 로우 파트가 몇 도냐가 중요하지 위에 코하고 이루는 각도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코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코를 성형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60 밑에 보시면 이 환자 67이죠. 이렇게 67인 경우에는 이 한국인 놈이 70에서 75가 좋거든요. 그러면은 상순이 조금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소프트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캐리어 케이스 몇 케이스만 크레스트 두 개, 크레스 3 두 개만 여러분들한테 잠시 이제 치료 접근법과 그 다음에 진행 상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8.5세 되는 이 남자애가 이제 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데 구강내를 보니까 아주 심한 크레스트 디비전 2예요. 우리가 크레스트 디비전 2라는 거는 상악 전치의 그 위치의 이상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링구어 버전 되기 때문에 맨디블이 전방 성장을 못하죠. 대단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더니 거의 오브젝이 없으면서 맨디블이 상당히 후퇴되어 있고요. 상악 전치가 거의 뭐
90도 이하로 링고 버전 내가 맨디블이 전방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프라블럼 중에서 또 큰 문제가 TMJ가 좋지 않습니다. 크레스트 디비전 2는 TMJ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상악 전치의 지축 각도를 바꿔주면 이렇게 맨디블이 어느 정도 스스로 전방 성장을 하면서 TMJ도 트러블이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환자가 제 병원에 왔을 때는 제가 캐리어 모션을 사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하고 있던 방법대로 이제 시작을 했는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각도를 보시면요. 몇 도가 나오냐면은 정말 심합니다. 68도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제가 이제 83도를 이용하고 여자는 81도를 이용하는데 68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로 심한 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83도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정상적으로 선을 그었더니 여러분들 그림에서 딱 보시면 치료해야 될 부분이 어딥니까? 하악이 많이 전방으로 나와야 되겠죠. 지금 하악이 정말로 많이 못 자른 겁니다. 언더돼 있죠. 그래서 치료 방향을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이 크레스토 디비전 2를 디비전 1으로 만들고 그 생겨 있던 오브젯을 이용해서 맨디블을 전방으로 이렇게 유도해 주는 치료를 하면 암호 개선도 되고 TMJ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치료를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수치를 내어 봤더니 이 초록색에 가까워지려면 전체적인 문제가 전부 하악골에 있죠. 상악 전치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상수는요. 하악의 하순부터 시작해서 포고니움 보시면 수치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하순이 마이너스 1이니까 심한 하악이 언더죠. 그래서 이제 제 일반적인 통법대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대로 이제 셀프라이게이션으로 본딩을 해서 리뷰 버전을 시켜서 크레스 2 디비전 1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시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맨디블이 전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자는 정말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해지죠. 이럴 때 이제 제가 캐리어 모션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디비전 1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크레스토 코렉션을 캐리어 2로 치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리어 2 치료를 하는데요. 세스터 퍼스트를 하는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장이 있는 남아 있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 서비컬 버테브랄 매추레이션인데요. CS3와 CS4 요 기간에는 꼭 가능한 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CS5로 넘어가면 조금 치료가 늦어지고요. CS3에서 CS4로 치료를 하시면 이때 본딩을 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은데 CS3에서 CS4 요 기간에는 그 2번 버테블라의 2번 경추의 그 윗부분이 이렇게 비슷하면 경사되어 있던 것이 프레트 되고요. 그 다음에 임페리어가 프레트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커브지면서 함몰되잖아요. 요 시기에 가장 치료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시기를 이용해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치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친구는 조금 그 치아가 커서 한쪽은 29mm고 한쪽은 30mm. 캐리어 2를 본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본딩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 1. 그 다음에 세컨 때는 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니까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크레스토 치료는 슈퍼 크레스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견치가 코렉션 되어야 돼요. 정상적인 크레스 1에서 스톱하시고 본딩 들어가시면 약간의 릴랩스가 있기 때문에 슈퍼 크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슈퍼 크레스 1. 될 때까지 뭐 필요하면 한두 달 더 캐리어 본딩을, 캐리어를 더 이용을 해서 슈퍼 크레스 1을 만들어 주시고 슈퍼 크레스 1이 되면 캐리어 모션을 제거를 하시고 그 SLX, 헤니세인의 SLX 3D 브라켓을 제가 본딩을 했습니다. 요새 이제 새로 나온 3D 브라켓인데요. 이 브라켓은 게이트가 전체적으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컨트롤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치아 서페이스의 그 폭경에 따라서 척절치는 조금 이렇게 브라켓의 미더스가 좁고요. 중절치는 넓고 하는 이런 그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로테이션 컨트롤을 하는데 유용하고요. 레벨링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이트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그 와이어 홀딩하는 면적도 많고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어를 넣었고요. 두 번째 크레스트에서 두 번째 환자는 아주 심한, 정말 심한 크레스트인데요. 이 친구 봤더니 오브젝트 크고 좀 심해요. 근데 불행히도 하악에 전체가 두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브젝트가 더 크죠. 대단히 큽니다. 이런 환자를 이제 하악의 전체가 두 개가 없고요. 오브젯이 무려 13mm 됩니다. 대단히 크죠. 그리고 한쪽은 또 풀 크레스트고 한쪽은 크레스트 엔드온이고요. 그래서 CR 상태로 유도했더니 그런 대로 안목이 개선이 되는데 하악이 너무 많이 나오면 또 하악골이 조금 돌출되어 있는 감도 있고 해서 어떻든 어느 정도는 오브젯을 없애면서 맨디블을 전방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친구 소프티슈 분석을 해봤더니요, 자, 81도에 비해서 73도죠. 73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81로 그었더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하악에 있죠. 하악이 저렇게 마이너스로, 특히 포그니온 쪽이 마이너스고요. 상순이 또 많이 돌출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이 아가씨 코가 10mm인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몇 년, 오랫동안 이 소프트웨어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인의 여자가 코가 다 크면 이런 분석법에서는 코 높이가 13 내지 14가 됩니다. 남자는 14 내지 15가 되면 코가 아주 좋은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코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 이제 본딩을 하려고 해보니까 견치가 로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쇼티를 할 수도 있지만 쇼티보다는 가능하면 스탠다드로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견치가 로테이션이 많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세프라기스를 이용해서 한 몇 달 동안 상악의 양쪽 견치를 레벨링해서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만들어 놓고 캐리어 모션을 본딩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달은 포스 1이고요. 둘째 달은 이제 포스 2로 이렇게 바꿔 나가면 되죠. 이건 뭐 항상 우리가 똑같은 레귤러하게 그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해서 포스2로 체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몰라가 슈퍼 크레스1 될 때까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속에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 캐리어를 제거를 하고는 이제 상악에 세프라기션 브라케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악 전치 링괄에 보시면은 파란 바이트 터보가 있는데요. 이 터보는 맨디블이 어느 정도 이제 전방으로 유도는 됐지만 조금 불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터보를 만들어서 그 위치 하악골을 위치시켜 놓고 필요하면 크레스트 LR식을 걸어서 남아있는 성장기에 하악골 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그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바이트 터보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직 마무리는 못 했는데요. 9월달 사진이고요. 엑스레이상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CO 했을 상태 정도로 이제 많이 전방 성장은 했고요. 환자 안모에서도 보면은 전방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그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73에서 조금 81도보다 많이 오버될 정도 87까지 지금 접근을 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바이트 터보를 제거하고 다시 그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면 저 수치가 조금 더 줄어들어서 그런대로 안목 개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밴디블이 상당히 많이 전방 성장을 했죠. 지난 한 2주 전에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진행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빨리 치료 끝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치료해야 되고요. 그래서 3 환자 두 케이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대단히 어릴 때 왔습니다. 어릴 때 7살 때 왔는데 맨디블이 오버그로스 돼 있고 그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면은 상악골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악골의 성장을 봐서 나중에 필요하면 서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코렉션을 치열 교정으로 끝을 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대세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케이스도 통법대로. 지금 크레스트이기 때문에 수치가 89가 나왔잖아요. 89가 나오니까 이 수치가 상당히 크죠. 나이가 8살이 안 됐는데도 89는 나중에 그로스가 엄청나게 일어나면 심한 크레스트이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악을 통법대로 이제 그 페이스볼을 이용해가지고 상악을 정상적인 위치로 만들어 놓고 하악은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서지를 할까 아니면은 발치를 해서 치료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상악에 이제 본디도 RP를 하고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상악을 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악은 계속해서 관찰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가 성장이 되면서 하악골이 크레스3로 이제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요. 상악은 정상적인 아치로 만들어 둔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시 보호자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서지리를 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상악이 많이, 하악이 많이 성장했죠. 6.5mm로. 포근위원이 이럴 때는 뭐 마이너스 한 2, 3mm 정도 되어야 좋을 텐데 그래서 환자 보호자하고 상의를 한 결과 서저리는 원치 않고 나이도 또 그렇고 해서 그러면 하악에 캐리어3를 본딩을 해서 치료를 하기로 하고 아까 앵컵 종류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브라켓팅이 되어 있을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브라켓팅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하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장 아이들 특히 20세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 치료가 정말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1으로 이제 계속 크레스3니까 포스1으로 계속 치료를 하니까 아주 잘 됩니다. 특히 이제 크레스3 캐리어3를 본딩하게 되면은 하악의 견치가 약간 익스러운데면서 사전치가 약간 이렇게 오픈바이스 생기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그 본딩을 하시게 되면은 셀프 라게이션 브라켓팅을 해서 와이를 카퍼 나이타를 넣게 되면은 뭐 금방 이렇게 오브젯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전체 오픈바이스 된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건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정말 심한 케이스였는데 환자가 안모가 정말 양악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케이스인데 환자들이 양악 수술을 원치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상악을 레벨링하고 브라켓팅을 하고 하악의 캐리어를 본딩을 해서 수술을 원치 않으니까 이제 하악의 구치열을 뒤로 보내주면서 크레스원을 만들고 전치를 오브젯 오버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케이스도 똑같이 하악의 견치가 익스트루전되면서 전치가 약간 오픈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하악은 캐리어3는 오크절 프레니 카운트 크로와이즈 로테이션하고 맨디블 크로와이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플레이스 보시면은 오크절 프레니 약간 카운트 크로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모가 조금씩 맨디블은 크로와이즈 하니까 개선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캐리어 모션을 제거를 하고 하계 세플 라이게이션으로 카프나이타의 와이를 넣으면 아주 뭐 쉽게 그냥 레벨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 많이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는 대세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캐리어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모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요. 치료 시작하기 전에는 103도였는데 치료 이제 끝났을 때는 한 5도 정도 줄어서 98도가 되었습니다. 이 98도라는 의미는 한 5도 정도 줄었죠. 이 5도 정도 줄은 거를 83도, 초록색 83도 선에서 그어보면 포근위원이 약 한 5mm 정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포근위원이 치료하기 전에 24였는데 이렇게 한 5도 정도 바꿔주고 나니까 포근위원이 한 5mm 정도 들어가게 되니까 안모가 물론 수술인 것만큼은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안모 개선이 많이 된 거거든요. 이런 치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환자가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는 끝까지 많은 케이스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시 후에 Q&A가 진행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Q&A가 되겠는데요. 질문들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모션
3D는 일반적으로 器관의 어느 부위에 부착하는 게 좋습니까? 자, 이제 특히 이제 견치가 상악이든 하악이든 견치가 익스트루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무줄을 그렇게 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견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치, 특히 이제 상악 6번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FA 포인트에 본딩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클리니컬 크라운의 중간 정도에 본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가 쭉 진행 가서 견치 위치에 왔을 때 6번, 5번, 4번 오크절 프레인을 보시고 그 오크절 프레인이 평행되게끔 3번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본딩이 되겠고요. 간혹 이렇게 그 하이캐나인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3번에는 본딩을 물론 못하실 거고 피로 이상으로 이 바를 들어서 그 진지발 쪽에다가 본딩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익스트루전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오크절 프레인에 대해서 평행되게끔만 붙여주시면 가장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네, 한쪽은 이제 우리가 쇼티 그렇죠. 한쪽은 스탠다드를 하셨고 예를 들어서 왼쪽을 스탠다드를 본딩하고 오른쪽을 짧은 걸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악의 구치하고는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탠다드를 본딩했는 쪽은 레귤러 한 거, 우리가 원하는 포스 원을 하시고 쇼티, 짧은 거를 본딩했는 쪽은 거리가 짧아지니까 포스 2를 이용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상적인 쪽은 포스 1으로 시작하시고 쇼티 쪽은 포스 2로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쪽은 크레스트 엔드온 혹은 풀 크레스트고요. 한쪽은 보니까 약간 크레스 원에 가깝다. 이럴 경우에도 고무줄은 이렇게 크레스트 코렉션을 위한 쪽은 우리가 일반적인 진행대로 포스 1, 2 그대로 시뮬레이션 가시면 되고 이미 약간 크레스 원에 가깝게 어느 정도 좋은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쪽은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죠. 시간적인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밤에만 건다든지 아까 그 하루에 8시간마다 3번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그쪽은 걸지 마시고 밤에만 그래서 원쪽은 거시고 그래서 투는 올데이 거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또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뭐 별 문제가 없겠죠. 예. 또 질문이 다른 게 있는가요? 아, 제3대 구치. 자, 이게 이제 교정 환자를 보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서드몰라를 발치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특히 이제 구치를 디스탈로 밀 경우에 뭐 스크류를 사용해서 밀든 캐리어를 사용해서 밀든 펜드럼을 사용해서 밀든 뭐를 밀든 구치를 뒤로 밀 경우에 8번을 빼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논문도 있고요. 지난번에 그 성모병원에서도 발표 가톨릭병원에서도 발표한 것도 있지만 상악의 8번은 일반적으로 발치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상악의 8번은요. 그렇게 해서 상악의 8번은 그냥 서드몰라가 있는 상태로 디스탈로 밀어도 8번이 절대로 뭐 인펙션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가 저 논문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은 8번 빼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8번은 그냥 두시고 하고 하악의 8번은 약간 다릅니다. 만약에 그 캐리어 모션을 본딩할 때 하악의 8번이 똑바로 이렇게 버티칼로 바로게 잘 이렇게 일합신 돼 있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겠죠. 뭐, 그건 발차기도 쉬우니까 또 그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호리존탈리나 이 각도를 가지고 메잘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7번이 디지털로 가는 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하악은 가능하면은 제3대 구치 8번은 발치를 하고 하시면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발치를 하실 때도 가능한 한 이렇게 캐리어 3 본딩을 하면서 고무줄을 이렇게 걸기 직전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발치하시는 게 훨씬 치아가 뒤로 가는 데 좋고요. 너무 일찍 발치를 해서 그 발치화가 뭐 석 달, 넉 달 지난 뒤에 고무를 걸게 되면 거기에 본이 다시 형성되어가지고 구치가 뒤로 잘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발치 직전에 한 일주일이나 뭐 2주 전이나 이렇게 그 가까운 시기에 발치를 하시고 고무줄을 걸게 되면은 아주 쉽게 생각보다도 잘 갑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두서 없이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시간이 주어지면은 더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